이사라도 가나요? 물건을 내놓은 미연 씨. 그래. 이까진 물건들이 다 무슨 소용이야. 마음 비우고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그때 누가 찾아왔습니다. 아, 어서 들어와. 어머,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이거 정말 우리 다 나눠줄 거야? 그래, 마음껏 골라봐. 새 것 같은 중고도 있고 아예 새 것도 있어. 아니 이것들 안 팔고 이거 딱 진짜 진짜 다 우리 주는 거야 이거? 그렇다니까. 야야, 너 나중에 이거 돌려달라 그런 게 없다 너? 내가 정말 사람을 뭘로 보고. 아, 어서 골라봐. 어? 어머 회장님. 아끼는 물건들을 지인들에게 나눠줄 생각인가 본데요. 아주 넌 가방 많잖아. 아우 왜 이래 나. 미연 씨 정말 괜찮을까요? 아유, 왜 이래. 그런데 다음 날. 야, 출퇴는 언제고? 이제 가서 봐. 이거 야, 이거 왜 이래. 아니 대체 니들 무슨 일이야. 어, 너 잘 만났어. 너도 가져간 거 내 물건 도로 다 갖고 와. 뭐? 아니 얘가 왜 이래? 너 뭐 잘못 먹었니? 니네들 그러는 거 아니야, 어? 니네들 아주 가만 보니까 완전 도둑 심보야. 아무튼 여러 소리 말고 가져간 거 내 물건 다 갖고 와. 갖고 와! 야! 말이면 다 하는 줄 알아? 도둑이라니? 도둑이지? 양심도 없는 것들.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 친구 보태주지 못할 망정. 너 말 다 했어! 그래!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미연 씨 하루아침에 변덕빌 일을 대체 왜 한 겁니까? 결국 지구대까지 가게 된 세 사람. 진짜 우리 저 구두쇠가 물건 순순히 준다고 한때부터 내 알아봤어.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어? 뭐라 그랬어? 아유, 또 물겠어! 이봐, 진짜! 그때 물건들은 차에 다 실어놨어요. 가야. 응? 어디선가 나타난 한 남자. 미연 씨와 무슨 관계일까요? 뭐야? 뭐야? 애인이야? 미연 씨를 달래주는 남자. 아무래도 미연 씨와 퍽 가까운 사이 같은데요. 아, 내가 왜 이럴까 진짜. 나도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못하겠어요.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니까 더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다 터놓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는 게 나아요. 이 남자는 미연 씨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죽을 때까지 지키고 싶어하는 미연 씨의 비밀은 대체 뭘까요? 그날 밤 미연 씨의 집 근처에 온 두 사람. 병호 씨가 미연 씨를 데려다 주러 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 미연 씨 여기. 뭐예요? 창피하게 사람들 보면 어쩌려고. 아이, 뭐 어때요? 인생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남의 눈치 다 보고 살아요? 안 그래요? 살면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야 후회 안 한대요. 두 사람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죠? 아, 그나저나 그 딸한테는 언제 말할 거예요? 안 돼요. 딸한텐 얘기 못해요. 아, 미연 씨 병호 씨와의 관계를 숨기고 있는 모양인데요. 잠시 후 혼자 살고 있는 미연 씨 불 꺼진 집으로 들어서는데. 사모님. 엄마 놀랐어? 아유. 아빠. 놀랬잖아 그냥. 근데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나 다 봤는데. 보긴 뭘 봐? 누구야? 엄마 태어다 준 사람. 애인 생겼어? 그런 거 아니야. 씻고 나올게. 남편과 사별하고 딸 하나를 혼자 키워온 미연 씨.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딸이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세상에나 이게 다 뭔가요? 이걸 다 해오래? 못하면 결혼 안 시킨대? 의사 아들한테 바라는 게 많은 거지.
그래서 말인데 엄마, 나이 결혼 안 할까봐. 막말로 내가 어디 모자란 것도 아니고 정신 상하잖아. 아유, 철딱선이 아니야. 말하는 것 좀 봐, 이거. 내가 다 해, 응? 다 해줄 테니까 너네 일 당장 서울 가서 결혼 날짜 잡자 그래. 몰라. 엄마가 무슨 돈 있다고 그래. 나 간만에 휴가 온 거야. 잠이나 실컷 자게 냅두셔. 딸 앞에서 큰 소린 쳤지만은 그리 넉넉지 않은 형편에 미연 씨는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한 은행 앞에 있는 미연 씨, 누굴 기다리는 건가요? 그때 은행에서 나오는 병호 씨. 지원장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거액을 현금으로 부탁해서. 아이고 무슨 말씀을. 아닙니다. 저희 지점에 VVIP신데요. 저희 직원이 차까지 에스코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감사하죠. 병호 씨. 미연 씨, 우리 갈까요? 네, 네. 미연 씨가 만나는 병호 씨가 아무래도 상당한 재력가인 모양입니다. 은행 볼일을 마치고 어딘가에 도착한 두 사람. 웬일인지 미연 씨 잔뜩 긴장해 있는데요.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모텔이었습니다. 미연 씨, 병호 씨와 생각보다 깊은 관계인 것 같죠? 그날 밤. 지선아. 집으로 돌아온 미연 씨. 웬일인지 딸은 보이지 않고 수상한 기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미연 씨 방에서 뭔가를 보고 있는 딸 지선 씨. 무슨 일일까요? 엄마! 아니, 기집애. 너희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 누가 엄마 물건에 함부로 손대래? 어? 그거 뭐야? 엄마 그거 뭐야? 네 엄마 맞아? 왜 이걸 비밀로 한 거야? 왜? 그러게. 네가 이걸 왜 봐? 어? 지선 씨가 대체 뭘 본 걸까요? 엄마! 내놔! 내놔라고! 지선아, 그거 별거 아니야. 응? 이게 별게 아니야? 대체 언제까지 숨기려고 했어? 이거 숨겨두고 나 시집 가면 혼자 죽으려고 그랬어? 어? 아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지선 씨가 본 건 엄마 미연 씨의 유방암 진단서였습니다. 가, 지금 당장 나랑 병원 가서 입원부터 해. 지선아, 엄마가 속인 건 미안해. 근데 엄마도 다 생각이 있어서. 무슨 생각? 그래, 네 말대로 다 할게. 근데 엄마한테 한 달만 시간을 좀 줘. 의사도 그 정도는 괜찮다고 했어. 대체 뭐 하려고? 암 치료를 미루려는 미연 씨. 대체 이유가 뭘까요? 다음 날 미연 씨가 딸과 함께 병호 씨를 만났습니다. 저희 엄마랑 사귀신다고 하던데 무슨 일 아세요? 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요? 무슨 공무원이시길래? 병호 씨 미안해요. 얘가 엄마 걱정하느라. 딸인 심정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나 미연 씨랑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그러려고 하는데 딱 2주만 같이 있다가 엄마 병원에 꼭 데려다 줄게. 지선아, 엄마 소원이야. 그럼 우리 엄마 부탁드려요. 약속도 지켜주시고요. 엄마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지선 씨가 한 발 양보하고 마는데요. 며칠 후 아무래도 못 믿어왔는지 휴가를 내고 집으로 돌아온 지선 씨.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응? 뭐야?
비밀번호 바꿨어? 엄마! 엄마 나왔어! 엄마! 누구세요? 누구세요? 여기 우리 집인데? 아, 전에 사시던 분 딸인가 보네. 엄마 이사 가신 거 몰라요? 네? 저희 엄마가요? 딸도 모르게 이사라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줌마,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엄마 아픈 거 아시잖아요. 저기, 그게 나도 저번에 네 엄마랑 싸우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엄마 친구에게서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는 지선 씨. 과연 미연 씨는 어디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엄마를 찾아 공원에 온 지선 씨. 혹시 미연 씨가 평소 자주 찾던 곳이기라도 한 건가요? 그런데 지선 씨가 엄마 미연 씨를 발견한 곳은 공원 화장실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엄마? 엄마 맞지? 딸 지선이를 보자 숨어버리는 미연 씨.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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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얘기 좀 해! 왜 도망을 외쳐? 너 볼 면목이 없어. 엄마 진짜 그놈한테 사기당한 거 맞구나. 미안해 지선아. 미안해. 사기라니? 그것도 경호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니 어떻게 된 일일까? 얘기는 몇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건강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은 미연 씨. 유방암 3기입니다. 빨리 입원해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하지만 돈이 문제였습니다. 선호 씨 집에서 예단비 1억을 얘기하는데. 미연 씨가 실험에 잠긴 그때. 김미연 씨 맞죠? 나 모르겠어요? 아, 김대리님. 잘 지내셨어요? 아, 진짜 오랜만이다. 네. 10여 년 전 일을 하면서 알았던 김병호 씨를 우연히 만난 미연 씨.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게 되는데요. 아, 미안해요. 아, 내가 주책이지.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얘기나 하고. 저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미연 씨 보니까 너무 딱해서. 하늘이 날 미연 씨 만나게 준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실 내가 그동안 돈을 좀 벌었어요. 그것도 좀 특별한 방법으로. 미연 씨, 나 한번 믿어볼래요? 미연 씨는 김병호의 타겟이 됐습니다. 그 후 미연 씨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연인처럼 다가선 김병호. 그런 김병호에게 미연 씨도 마음을 열게 됐는데요. 자, 미연 씨, 여기. 뭐예요? 그렇게 자신을 믿게 만든 후 김병호는 미연 씨에게 은밀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직 대통령 비자금이에요. 비자금이 이런 수표, 금괴, 달러 이런 걸로 제가 관리하는 창고에 보관돼 있어요. 자, 이건 제 창고에 보관돼 있는 사진입니다. 달러, 금괴. 그렇게 김병호의 말에 속아 넘어간 미연 씨. 세상에. 근데 이걸 그냥 쓰면 추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탁을 좀 해야 되거든요. 세상에. 씨는 예전에 알았던 씨를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요. 씨는 씨가 처한 상황을 알게 되자 층층이 쌓인 금괴, 달러 묶음의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이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만든 인물이라는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현금 2억 원을 가지고 오면 미국 채권, 달러, 현금 5억 원이 들어있는 박스 2개를 주겠다고 했는데요. 이 말에 속은 씨는
지에게 1억 원을 건넸지만 곧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일단 엄마를 입원시킨 지선 씨. 엄마, 다 잊고 치료에 만전하며. 응? 사기 당한 건 내가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안 돼. 신고는 안 돼. 왜? 그 나쁜 놈 잡아야지. 혹시라도 사는 집에 이런 얘기 들어가 봐. 네 결혼 빠그러져. 어떻게든 결혼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어? 신고는 절대, 절대로 안 돼. 엄마. 미연 씨는 왜 이렇게까지 신고를 반대하는 걸까요? 하지만 지선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제발 꼭 좀 잡아주세요. 저희 엄마 평생 모은 돈인데. 그렇게 수사에 착수한 경찰들은 김병호의 수법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건 뭐 완벽하게 당할 수밖에 없겠는데. 지점장이니 경호원이니 다 가짜에 다 한 표였으니. 그 보여줬다는 수표도 다 위조가 된 가짜 아니었을까요? 그때. 어. 뭐? 그게 진짜야? 혹시 김병호의 행방을 찾은 걸까요? 그 시각 미연 씨는 수술 여부를 놓고 검사 결과를 전달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말기로 접어들어서 수술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 좀 더 정밀한 검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그동안 병세가 많이 악화돼 버린 미연 씨. 아니야 엄마. 엄마 나 할 수 있어. 응? 나 같은 엄마 죽는 게 낫지 뭘 그래. 무슨 말이야. 내가 경찰에 신고했어. 범인 곧 잡힐 거야. 뭐? 신고를 왜 해? 왜? 엄마. 몹시 당황하는 미연 씨. 왜 이런 걸까요? 그런데. 형사님, 그 사기꾼 잡혔어요? 김미연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왜? 아니 이보세요.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고요. 우리가. 김미연 씨.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미연 씨가 사기범이라니. 그 충격적인 사실은 지선 씨가 대학을 다니던 무렵. 엄마 등록금 마감이 이번 달 말일까지야. 김미연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렇게 빈털터리가 돼 딸 등록금도 못 낼 정도로 궁지에 몰리는데 그러던 어느 날 김미연은 우연히 솔깃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비자금이라고 하니까 깜빡 속은 거지 뭐. 저라도 그런 얘기 들으면 솔깃할 거예요. 남에게 사기를 쳐서 쉽게 돈 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쉬쉬하는 비밀인데 5천만 원만 있으면. 씨의 진짜 비밀은 11년 전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였습니다. 씨는 우연히 알게 된 사업가에게 접근해 시중에 떠들던 소문을 들먹이면서 사기를 쳤던 건데요. 당시 씨는 군사 정권 시절 비자금으로 보관된 달러가 부산 부두가 창고에 있는데 관리자를 잘한다며 5천만 원을 주면 달러 5억 원어치를 주겠다고 깨어 5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당시 이 일로 씨는 수배됐지만 잡히지 않아 기소 중지됐던 건데요. 어이없게도 씨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똑같은 범죄에 걸려들고만 것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다 사실이야? 미안해 지선아. 엄마라고 끝까지 너한테 짐만 대고.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왜 그랬어 엄마? 진정들 하시고요. 김미연 씨, 저희랑 같이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저기요, 저희 엄마 암 말기래요. 혹시 구속되거나 하는 건가요? 일단 조사 받으시고 기다려보시죠. 김미연은 말기암 환자라는 사실 때문에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자신이 했던 범죄를 고스란히 돌려받은 김미연. 결국 죄값을 치르게 됐습니다.